지금 여기에 이제 이번에 그 빨간 테이블 좀 붙여놨잖아요. 하나씩 이렇게 꼽아가지고 자세히 보니까는 이렇게 가지가 줄기가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굵은 게 있어요.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는 거죠. 이게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은 친구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렇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은 친구들. 그러니까 이제 저 그 형제 자매라는 뜻이죠. 그런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아주 가는 애들이 있어요. 지금 여기도 거 좀 풀떼기에 가깝다.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정말 한심하다 싶을 정도이고 그런데 이제 막상 보면은 뭐 이렇게 굵은 애들이 있어요. 이렇게 굵은 애들. 이렇게 굵은 애들을 보면서 저러면 아무래도 겨울을 더 잘 나겠죠? 그래서 표시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, 한 절반 정도? 근데 이거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그 정규분포처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. 이게 통계를 해보고, 그러니까 유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참 묘한 게 이 계급치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 그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모양이 조금 만들어지거든요.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봄이 되기 전에 한번 그런 거 조사해 보면은,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정확한 게 여기 같이 분포되어 있질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뭔가 그 유전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이렇게 딱 꺼내놓기가 참 애매한데, 그냥 자손들의 분포가 무척 그 양상이 다양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 해주는 거죠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두껍게 나오잖아요. 물론 지금 여기는 그 힘들었네. 끊어져 버린다. 그래도 여기는 살아있다. 여긴 살아있긴 한데 꽃눈은 죽었고, 근데 여기 봐요. 여기 이 가는 거,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. 이게 정말 그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구나. 여기 이렇게 보면 그냥 어디 잡초 같죠?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 심게 된다면은 엄마 아빠를 한 각각 10개씩 정도는 그 놓고, 근데 이거 정말 아까운 것 같아.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정확하게 그 정도씩 있었으면 정말 재미난 일들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. 그러게 말해요. 꽤 많은 숫자로 이 정도 작업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, 그래도 여기에서 특이한 것들도 고르기도 하고, 그 겹꽃인 애들을, 그러니까는
벚꽃 엄마 아빠에서 겹꽃으로 나오는 애도 한 천에 하나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주 특이한 유전적 요소가 되겠고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될수 있을 텐데 말이죠. 그렇습니다. 한번 또 사진을 둘러봐야 되겠구만. 예, 표시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. 아침에 또 수국을 유전적 측면에서 한번 또 둘러봤습니다. 올해 벌써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월, 계약이야, 계약. 우리 계약도 즐거운 한 학기가 되기를 또 기원해 봅니다. 자, 들어가겠습니다.